내일장에서 공략할 만한 그런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저는 아바코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OLED 얘기를 할 때 이 아바코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얘기할 때도 아바코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신 보도를 한번 참고해보게 된다면은 2차 전지 장비 롤프레스에 대한 개발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곧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롤프레스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 좀 끄면 차관이 예측이 좀 되듯이 얇게 좀 압착을 한다, 뭐 코팅한다 이런 개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어떤 상당히 중요한 또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양산 검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산 검증이 끝나게 되면은 이 대기업으로 납품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물류 장비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얼티엄 셀즈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롤프레스 장비도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얼티엄 셀즈 쪽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얼티엄 셀즈 외에도 추가 배터리 장비 공급사를 현재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유럽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게 노스볼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유럽 쪽에 또 신규 고객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바코 같은 경우는 주된 이 단순히 신사업이 아니라 이 신사업이 또 캐시카우 역할하는 그런 사업들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슬리터 장비에 이어서 일단 2차 전지 라인업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보면은 그 매출적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실적에도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주가도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5%가량 뭐 가격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는 좀 지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업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5%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붙은 그런 종목입니다. 11,45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 목표가 13,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님도 들어볼까요? 네, 공교롭게도 이름이 비슷합니다. 예, 근데 전혀 다른 회사고요.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이제 매출 절반이 수동 소자라고 하는, 즉 어떤 인덕터라고 얘기하는데 전압을 유도하는 이런 작은 부품이고요. 또 매출의 나머지 절반은 PCB를 하는데 특히 자회사가 이 아비코 테크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자동차용 PCB를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 전장용 부품들이 더 커질수록 그에 따른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전기차용 전장 프로젝트를 강화시킨다라는 쪽에서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는 DDR5입니다. 특히 어제 인텔에서 그 비전 2022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파이어 래피즈, 즉 서버용 CPU가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되고 초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안 그러면 AMD에 다 쫓기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물량을 늘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PC용은 벌써 이 DDR5가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이게 CPU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서버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서버용 같은 경우는 일단 DDR5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게 전력이나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의 가성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훨씬 더 전력을 덜 소모하고 그리고 또 성능이나 내구성을 더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새로운 CPU와 함께 DDR5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 계속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DDR4에는 없었는데 DDR5에 들어가는 PMIC, 즉 전력관리 모듈을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비코 전자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올해부터의 실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매수가는 지금 고점 쪽에서 계속 움직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다가 시장 불안 때문에 다 밀렸는데 지금 가격대 크게 접근하는 전략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와 함께 새로운 고가를 씌워가는 15,000원대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증권업계에서 DDR5 채택이 본격화되면 이 IT 부품 산업주에게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2%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11,850원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목표가 한 1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는데요. 시가 공략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는 2,550, 코스닥은 833선이었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